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재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자리에는 세계 4대 컨설팅 회사로 꼽히는 독일 롤랜드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의 노동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하고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계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 매출 감소를 초래해 생존력을 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산업구조상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전가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노동정책에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받을 임팩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4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산업별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러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업의 특성이 있고 코스트 구조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적용한다는 거는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 만큼 30인 미만의 경우 노사 합의 시주 최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